이번 시간에는 슬로우 록 아르페지오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딧단 음표마다 있는 악센트를 신경 쓰시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패턴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을 루트로 5, 3, 2, 1, 2, 3, 5, 3, 2, 1, 빨리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박과 세 박의 첫 음인 베이스 음을 조금 강하게 악센트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코드 C, A마이너, D마이너, G7으로 느리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자만 변형시킨 패턴 연주입니다. C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을 루트로 쳐보고 5, 3, 2, 1, 2, 3, 1, 2, 3, 1, 2, 3.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A마이너, D마이너, G7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곡으로는 몽니의 언제까지 내 맘속에서라는 곡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코드는 E 코드 6번 줄 루트로 쳐주시고 A 애드 나인 코드 5번 줄 루트로 쳐주시고 B 서스포라는 코드 5번 줄에 루트로 쳐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각 코드의 첫 박에 들어가는 근음을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1절 부분 4개의 코드 진행으로 1번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